현지시각 오전 9시 31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가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에어캐나다사의 승객 보상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지금까지는 항공사 측의 예약 초과 실수로 미탑승한 승객들에게 100달러의 현금 또는 200달러 상당의 여행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상 액수가 승객들의 입은 피해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보상금 상향 조정 권고를 캐나다 교통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에어캐나다 측이 비행 지연 시간에 따라 승객들에게 최소 200불에서 최고 800불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교통청에 제시했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의 예를 들며 에어캐나다의 보상액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캐나다 교통청이 에어캐나다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보상제도의 실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실시될 보상제도에 따르면 2시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에 탑승 시에는 200불의 보상을, 2시간 이후에는 400불, 6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800불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은 항공사 측에 의한 탑승 거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약 초과가 발생할 경우 에어캐나다사는 승객들에게 잦은 양보를 권유하며 이를 승낙한 승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버츄얼리 데어 트래블사의 브래드 데이비스 씨는 에어캐나다의 새로운 보상금이 적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결정은 승객들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에어캐나다사가 자신들의 실수에 의한 승객들의 피해에 대해 안이한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승객들의 불평과 불만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